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10대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키 185에 우람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백발백중 사격수 바이보산도 있었고, 현지 경찰이었던 독특한 신분으로 치밀한 범죄를 저지른 양케이융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1516명의 군대랑 2박 3일 동안 싸워왔던 명사수 싸우장빙도 여기 10대 범죄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끝난 4대 악인 왕창도 여기 10대 범죄자에 속해 있는데요. 다들 그냥 어마어마한 놈들이었죠. 오늘부터 제가 얘기 드릴 다섯 번째 10대 범죄자는요, 위에 4명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입니다. 얘는 뭐 사람을 많이 죽여서 10대 범죄자에 오른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10대 범죄자에 오른 놈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천하제일 도둑 황팅리입니다. 이놈은요, 그 바닥에서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 도둑질하는 솜씨도 제일이었지만 리더십도 어마어마했답니다. 황팅리는 중국 동서남북을 싸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유명한 도둑들과 도둑질하는 시합도 벌였고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4명이 난다 긴다 하는 부하들을 4대 도둑왕으로 임명까지 하였답니다. 그 중에는 중국 남쪽 지역을 맡은 남왕, 그리고 북쪽 지역을 맡은 북왕, 네, 이어 서쪽 지역을 맡은 서왕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이 특색이 있었던 여자들로 구성된 여자 도둑대를 만들었는데요. 황팅리는 또 그 중에 솜씨가 제일 좋은 여자를 여왕으로 임명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도둑왕들이 두목인 황팅리는 제이황, 즉 도둑 황제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황팅리 부하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뭐 도둑질이야 혼자서 조용하게 다니면서 자기 앞에 도둑질이나 하면 될 것이지 뭐 조직이 다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강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소속된 조직이 없으면 도둑질도 못하는 겁니다. 그 도둑질도 나와 바디가 있어야 하는 거였죠. 그들이 나와 바디는 보통 각 지역이 기차역이었는데요. 또 한 번은 심심해서 그 난다 긴다 하는 놈들만 모여서 허베이성 창저우시라는 곳에서 서프라이즈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프라이즈였을까요? 네, 그건 바로 도둑질 서프라이즈였답니다. 그 하나의 큰 시장에서 오가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아주 그냥 깡그리 털어간 사건이었죠. 하여 현지 경찰관들과 주민들을 아주 그냥 심히 당황하게 만든 아주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난다긴다는 도둑의 황제 황팅리는 다리 한쪽이 없었던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황팅리는 그 불편한 장애인 몸으로 천하제일 도둑이 되었을까요? 그 전설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팅리는 1947년 산둥에서 태어났답니다. 다른 큰 범죄자들과는 달리 황팅리는 아주 따뜻한 집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답니다. 네, 글쎄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종일 어제 정신 나쁘지야? 아니 뭐 초등학교를 나온 것 같고 뭐 그 글쎄까지 붙이니?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1950년대입니다. 그때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학력이었죠. 그대로 학교를 쭉 다녔더라면 나중에 영도 간부까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 명리라는 건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1960년대에 황팅리가 있었던 산동성은 자연재해가 들었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대부분 사람들이 흥룡강성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흥룡강성이 검은 토지에선 기름진 식량이 많이도 나왔으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16살밖에 안 됐던 왕팅리는 집을 떠나서 혼자서 기차에 올랐답니다. 야야,
너네 그거 아니? 할빈이라는 곳은 말이다. 땅이 넓고 이 인구가 적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다. 그곳이 바로 인간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인간 천국이게? 네, 이렇게 함께 기차를 타고 있었던 다른 행인들은 그 흔들흔들거리는 기차 안에서 해바라기를 딱딱 까며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네, 황팅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며 따라서 들뜬 마음으로 창문 밖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렇게 기차는 할빈시에 도착했고 황팅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것이 그와 함께 피난을 왔던 잔동 사람들은 와 하고 그냥 쳐들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건 그냥 다 입에 쑤셔 넣으며 먹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놈은 두 손 모아 싹싹 빌어서 얻어먹는 놈도 있었고요. 도둑질하는 놈들, 뭐 아예 대놓고 빼앗는 놈들, 별아별 놈들이 다 있었답니다. 그 한심한 꼴들을 지켜보고 있던 황팅리는 그랬답니다. 大丈夫, 宁愿饿死也不要嫌丑态. 그 뜻인즉 대장부라면 그런 없어 보이는 꼬라지를 보이지 말라, 막 이런 뜻입니다. 그해 황팅리 나이 16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황팅리는 집에서 떠날 때 부모님이 주신 200위엔이 거금을 호주머니 깊은 곳에 잘 넣고는 이걸로 안착하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그 시기에는 일반 월급쟁이 반년치 연봉이었으니 엄청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는 이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우면서 요리 기술을 배우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기대 만땅으로 기차역을 나와서는 그 주위의 식당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봤답니다. 혹시 뭐 구인 광고라도 붙어 있나 라고요. 그렇게 하나둘씩 구경하면서 찾고 있었는데요. 에? 왠지 아랫도리가 썰렁해짐을 느꼈답니다. 이거 뭐지 하고 내려다보던 황팅리는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글쎄 바지 호주머니 쪽에는 큰 칼자국과 함께 구멍이 펑 하고 뚫려져 있었답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짐을 느낀 황팅리는 온몸에 그냥 힘이 쫙 빠졌답니다. 이제는 어떡하지? 한번 좀 뭐 좀 해보려고 집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나왔는데 이제 어떡하니? 황팅리는 순간 힘들게 고생고생하며 이 돈을 긁어모았던 부친이 생각나면서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자살하고도 싶었답니다. 아니지 아니지, 내 돈을 훔친 그 도둑놈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니? 내 이놈은 그냥, 네 사실 아까 그 기차 안에서 곁에 앉았던 험상궂게 생긴 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와서 몸싸움을 하였거든요. 그 놈이 도둑질해간 게 확실했답니다. 황팅리는 이어 정신을 차리고는 곁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그냥 마구마구 뒤집니다. 그러다가요 이 자그마한 연필을 깎는 손칼을 얻게 되었답니다. 몸에 일전 한 푼도 없이 깡그리 털린 황팅리한테는 이거라도 그냥 엄청 고마운 거죠. 황팅리는 그 손칼을 코주머니에 넣고는 기차 안에서 온 하루 그냥 돌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찾았을 리가 없겠죠. 보통 이런 도둑들은 이런 큰 건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쓸 때까지는 숨어 지내죠. 어린 나이였던 황팅리는 그걸 알 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젊은 피라도 배고픔만 패서는 장사가 없었답니다. 황팅리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기차역 앞에 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 죽이 등짝에 달라붙어도 황팅리는 구걸을 하기 싫었답니다. 아까 큰 소리 친 것처럼 대장부는 그런 꼬라지를 보이면 안 된다 라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굶다 보니 이제 정신이 희미해졌답니다. 그렇게 이제 휘청휘청 거리며 거의 쓰러지자 하는데 야! 하고 웬 여자가 황팅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뭔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그냥 막 해대며 또 입에서는 침이 그냥 탁탁 튕기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야야, 너 뭐하는 놈이야? 배고프면 구걸이라도 해! 그게 뭔 그리 쪽팔리는 일이라고 사내놈이 이리 휘청휘청거리는 거야.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따뜻한 얘기지만 온갖 욕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고 그 목소리 또한 우레처럼 그냥 쩌렁쩌렁 울려 퍼졌답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양꼬이란이라고 불렀는데 성격이 원래 이렇게 너무나도 시원시원했답니다. 얘따, 급하면 이거부터 먹어라.
양궈이라는 자신이 팔던 해바라기를 황팅리한테 줬답니다. 황팅리는 이제껏 그렇게도 달달한 해바라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해바라기만으로 배를 불릴 수 없으니 옛다 이 돈을 갖고 가서 소탕이나 한 그릇 처먹어라. 그리고 배가 고프면 동량을 해. 그거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먼저 먹고 살고 봐야 하는 게 인생이거든. 알았니?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유튜브용이고요. 실제로는 또 아주 기가 막히는 욕들을 또 침을 탁탁 튕기면서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황팅리한테는 그 양꼬이라니 욕들이 그냥 구수한 애교로 들렸으며 그 입에서 마구마구 튕겨 나오는 침들은 달달한 이슬 같았다고 합니다. 네, 황팅리는 자신보다 8살이나 더 많았던 양꼬이란한테 그냥 뿅 간 거였죠. 황팅리는 첫사랑에 빠졌지만 감히 고백을 못했답니다. 자신이 이 거지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쪽팔렸어였죠. 그 뒤에 황팅리는 기차역에서 동냥을 시작했고요. 이어 양꼬이란과도 뭐 자주 만나게 되었답니다. 양꼬이란은 입은 거칠었지만 황팅리를 그냥 항상 제일 따뜻하게 보살펴 줬답니다. 그렇게 동냥을 시작한 황팅리는요. 대장부는 그런 꼬라지를 하면 안 돼! 하던 황팅리는요. 아예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놈은 나중에도 알 수 있지만 뭘 해도 될 놈이었습니다. 그냥 뭐 한 푼만 주세요 라는 그냥 뻔한 멘트가 아닌 자기 절로 개발한 새로운 수법을 썼답니다. 그 기차가 도착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 나올 때 액션을 시작합니다. 황팅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 떨구며 여러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친이 없이 술주정뱅이 부친 밑에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요, 그 술주정뱅이 부친도 이 기차에 채워 죽어서 지금은 저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그 부친 장례라도 치르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네, 이쯤 하면 오스카상 주연 배우의 연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좀 많이 단순했잖아요. 그냥 지갑을 마구마구 열어서 도와줬답니다. 어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아예 일 위엔이나 막 주신 분들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굽신굽신 거리며 돈을 받고 나서는 또 저녁이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뀐답니다. 이 아래 위로 깔끔하게 씻고는 이 음식점에 가서 요리를 하나 시켜놓고 달달한 고량주를 빨아댔답니다. 그 60년대에 음식점에 찾아가서 요리를 시켜놓고 고량주를 마신다는 건 매우 큰 향수였죠. 웬만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황팅리는요, 그래봤자 뭐 동양이었고 이런 기술이 없는 제일 천한 직업이라고 그냥 항상 자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꼬일란한테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했겠죠. 그런 황팅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이 창조잉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도 남은 게 있으니까 이놈은 이번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죠. 창조잉은 숨겨진 고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방면에서냐고요? 네, 바로 도둑계에서 말입니다. 이 창조잉은 절세 고수의 도둑 수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걸 그렇게 꺼려 했답니다. 그냥 조용하게 슬쩍 낚아채고는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편안하게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걸 제일 좋아했답니다. 창조잉은 중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부터 전국을 날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해왔기에 그 도둑 기술은 추선루화, 즉 신의 경지에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창조잉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친자식도 없었으니 노후가 걱정됐겠죠. 똘똘한 놈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제자가 먹여 살려주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렇게 물색하고 있던 도중에 황팅리를 눈독 들이게 된 거였답니다. 완전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울며 불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그 용기, 그리고 그 낯짝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였죠. 이런 멘탈에 기술만 잘 가르치면 어마어마한 거물이 탄생될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사실 황팅리도 이미 그때부터 조금씩 존도둑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많이 서툴렀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팅리는 겨우겨우 지갑을 하나 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지갑을 갖고는 부랴부랴 멀리 도망가서 기분 좋게 척 앉습니다. 아싸! 오늘 한 건 했구나!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곁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더니 이보게나 그 빈 지갑을 털어서 어디다 쓰려고? 라고 하더랍니다. 뭐? 빈 거라고? 황팅리는 부랴부랴 도둑질해 온 지갑을 열어보니 헐, 글쎄 정말로 텅 빈 지갑이었다고 합니다. 아, 니 누구야? 이 지갑에 돈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니? 네, 황팅리가 올려다보자 그건 바로 백발이 창창하고 이 바짝 마른 창저우잉이었죠. 어이, 젊은이 기술을 배우고 싶나? 그러면 나를 따라오게! 네, 황팅리는 흡사 자석에 흡입된 듯 창저우잉을 따라 나섰답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는 창저우잉한테서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될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